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니콘입니다. 오늘은 선천과 후천이라는 뜻깊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종교와 민족 신앙이 다양한 나라도 아마 세계에서 드물 것인데 세상의 종말과 후천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와 불교를 비롯해서 다수의 민족 종교뿐 아니라 동서양의 예언서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대부분 극심한 사회 혼란, 엄청난 자연재해, 세상의 종말 또는 천지개벽이 오고 난 후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지상 낙원 같은 후천이 시작될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의 종말은 아직은 오지 않은 듯 싶고 천지개벽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듯 보이지만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후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선천과 후천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다르며 그 실질적인 시작점은 언제이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천의 시대란 물론 후천이 오기 전에 세상을 말하지요. 대우주 주기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6주기를 마무리하고 7주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대우주가 1주기부터 지난 6주기까지 진화하던 시기를 선천의 시대라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7주기부터를 후천의 시대라고 합니다. 대우주는 1주기의 창조주의 의식으로부터 창조된 후 3주기 말에 들어서 물질 세상을 운영하기 위한 하늘의 구조와 시스템이 완성되었고 4주기 때부터서야 본격적으로 하늘의 시스템의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5주기와 6주기를 거치며 우주는 양적으로 폭발하듯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많은 우주의 카르마들과 우주의 모순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를 선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7주기 후천의 시대는 대우주가 6주기까지 큰 양적인 성장을 하는 동안 발생한 우주의 카르마들과 불거진 우주의 모순들을 직접 해결하고 인간에게 참된 영혼의 물질 체험의 즐거움을 찾아주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지상의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주를 경영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무국에 계신 창조주께서 자신의 에너지를 분화하여 직접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무국에 계신 창조주와 함께 대우주 삼라만상의 물질 세상을 직접 운영하게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대우주적 사건인데요. 이 넓고 넓은 우주의 많고 많은 행성 중에 창조주께서 머무를 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선정되었고 앞으로 새로운 대우주의 역사가 물질 세계의 잠의원으로 준비된 지구를 시작으로 지상에 내려오신 창조주에 의해 쓰여질 것입니다. 대우주는 2016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7주기에 들어섰는데요. 이때 6주기 때까지 크게 팽창했던 대우주가 15차원에서 18차원으로 차원 상승이 이루어졌고 은하계와 항성들, 행성들도 재편성에 따른 도미노식 차원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잠의원을 건설하시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지구 행성으로 내려와 활동을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대우주는 2020년 8월 25일을 기점으로 창조주가 계신 무극의 시간과 대우주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에 대한 영점 조정이 이루어져 모두 시간이 같아졌습니다. 이 시점은 창조주께서 지구에서 대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이 완성된 실질적인 후천과 잠의원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시간이 흐르는 모든 차원에서 창조주의 직접 통치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천시대인 1주기부터 6주기까지는 우주를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시기였기에
하늘은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류와 생명체의 입장보다는 하늘의 입장에서 뜻을 땅에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천의 시대에 하늘은 땅의 입장에서 인간과 생명체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이해해서 영혼들의 물질 체험의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영혼들에게 참된 의미의 물질 체험의 즐거움을 찾아주고자 합니다. 선천의 시대의 하늘이 물질 체험을 위한 환경과 시스템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공급하는 관리자와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후천의 시대에는 하늘이 인간과 소통, 조율해서 땅에서 물질 체험을 하는 인간과 생명체들에게 질 좋은 환경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보이는 손의 참여자이자 동반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큰 틀의 7주기가 시작된 2016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의 중심의식과 시스템들의 완성 과정과 더불어 지구에서부터 후천을 열기 위한 하늘의 기술적, 행정적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3일에는 7주기를 이끄실 아홉 번째 창조 근원의 공식 취임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우주의 7주기의 공식적 출범을 의미합니다. 또, 7주기를 위한 빛의 생명나무들의 새로운 탄생과 더불어 17차원으로 세팅되었었던 지구 행성 가이아의식의 18차원으로의 전환을 포함하여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의 중심의식과 하늘의 시스템, 그리고 같이 일하실 천사님들의 영점 조정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구가 잠이원으로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창조주께서 인간과 생명체와 지상에서 동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때까지 영점 조정들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천의 시대는 분열과 팽창, 상극의 시대로 인간이 창조주의 전체 의식에서 분리된 채 남성적 에너지와 물질 문명이 주도하던 시대였습니다. 선천의 시대에 우주의 감옥 행성, 어둠의 행성으로 운영되었던 지구에서 카르마와 윤회 시스템 속에 갇혀 살고 있던 인류는 영혼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는 순간 창조주의 전체 의식과 분리되어 하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후천의 시대는 창조주께서 지상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 하늘과 땅이 함께 동행하는 수렴과 조화와 상생의 시대로 부드러운 여성적인 에너지와 영성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고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에 의해 직접 통치되는 신정일치, 신정정치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후천의 시대는 몸과 정신의 진동수가 높아진 인간이 에너지체로 내려온 자신의 상위자 본령과 같이 동행하는 인신합일 만인 성불의 시대로 인간이 하늘과 천사의 마음을 품고 인간이 하늘과 서로를 이해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선천의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바라보기만 했던 땅에서의 무질서, 고통, 모순들이 바로잡히는 그야말로 살맛이 나는 새 하늘과 새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살펴보았듯이 지상의 파라다이스인 잠이원을 건설하시기 위해 창조주께서 지구 행성으로 내려와 활동을 시작하신 실질적인 후천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와 한 몸, 한 마음이신 창조주께서는 몸과 마음을 낮추셔서 우리의 물질 세상과 우리의 의식 차원의 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분을 기억해내고 그분을 우리 가슴에 들어오게 할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